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푸쉬업, 푸쉬업. 아, 여러분 요즘 운동 많이 하시죠? 푸쉬업 몇 개나 하세요? 저는요, 푸쉬업 한 개도 못 합니다. 아, 정말 이 팔은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, 폼으로. 오늘은요, 좀 멀리 가볼게요. 캐나다로 가볼게요. 캐나다 밴쿠버인데요. 길에서 난데없이 푸쉬업 대결이 펼쳐집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렇게 푸쉬업을 하는데 단 규칙이 한 가지 있어요. 한 팔로 할 것. 한 팔로 푸쉬업 여러분 몇 개 하실 수 있으세요?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남자분들은 에이 그 정도 한 10개는 하지 라고 생각하시나요? 자 이렇게 대결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 노인이 나도 한번 해보겠네 라고 도전을 합니다. 사람들은 저 노인이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이 하고 힘든 한손 푸쉬업을 몇 개나 하려고 저래? 라고 쳐다보죠. 근데 이 노인이 무려 한 팔로 푸쉬업을 몇 개나 할게요? 25개나 했습니다. 이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보기에는 너무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.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푸쉬업을 하다가 카메라를 향해서 막 V자도 보여주시고 웃으시고 이런 여유를 부리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이 그야말로 여러분 발라버린다는 말 있죠.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와 멋있어요. 오 오빠 뭐 난리가 난 거죠. 이걸 보고서 한 청년이 패기 있게 도전을 합니다. 패기 있게 도전을 했는데 이 청년은 몇 개 했게요? 한 개 반 하고 쓰러졌어요. 정말 그건 푸쉬업도 아니고 한 손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푹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. 아니 그게 무슨 푸쉬업이야. 사람들이 막 배꼽 잡고 웃습니다. 야 정말 이런 걸 보면은요. 오늘부터 팔 운동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코코, 샤넬, 화이팅!